안녕하세요. 신팁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 이목이 쏠려 있는 상황 속에 또 한 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위기 상황 때문에 세계 많은 사람들이 WHO 사이트에 평소보다 많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WHO의 홈페이지를 보고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WHO 홈페이지 국가정보 서비스에서 한국을 클릭했더니 국가 소개 페이지에 있는 지도에 우리의 울릉도와 독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국가 소개 페이지에 아니나 다를까 울릉도와 독도가 마치 일본 영토인 것처럼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가 이를 발견하고 지난 7일 WHO에 항의 서한을 보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지도에서 삭제하고 한국 지도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방크는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WHO 항의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영어로도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방크 21세기 이순신 사이트에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태의 의도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기태 방크 단장은 일본 지도에는 태평양 연안의 일본 부속섬들을 자세히 반영하면서 별다른 설명도 없이 한국 지도에서 독도와 울릉도를 빼놓은 것은 고의적인 누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현 WHO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의 최근 행동들입니다.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음에도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며 중국 감싸기에 바빴고 일본은 봐주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두 차례의 긴급 이사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가 아니다라며 비상사태 선포를 늦췄고 지난달 30일이 돼서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비상사태의 선포 이유도 중국 때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고 지난달 28일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 주석과 독대한 이후에는 중국의 대처를 칭찬하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 발언 뒤에는 10조 원 투자라는 중국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 세계의 긴급 상황 초기에도 일본에 후원금 1천만 달러를 받고 일본 크루즈선을 일본 통계에서 빼줬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 WHO가 비난을 피해가기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 change.org에서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10일 오후 5시 30분 기준 45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청원의 목표 참여 인수는 50만 명이며 50만 명이 참여할 경우 유엔에 내용이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방크는 또 한 장의 사진을 공개합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 위험성을 경고하는 디지털 포스터가 바로 그것입니다. 방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기시 노부스케와 아베 신조 총리를 내세워 포스터 두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박기태 방크 단장은 일본 아베 정부는 왜곡된 교과서로 기시 노부스케의 꿈을 계승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경고하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러일 전쟁은 아시아 여러 나라 국민에게 독립 자각과 희망을 줬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등의 왜곡된 내용의 왜곡 교과서를 승인했고 이달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방크는 또 여러 장의 사진들을 공개합니다. 일본 아베 신조 정부는 왜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 교육을 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방크는 이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취지라고 주장하며 이를 막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10장의 카드 뉴스를 제작해 9일 배포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교과서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빼앗아갔다라고 배운 일본 청소년들은 적개심을 품고 자라 결국 성인이 돼 혐한 시위를 벌이며 전 세계에 독도 영유권을 홍보하는 데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이번 카드뉴스는 국내 초중고교와 제외 동포들이 글로벌 한국 홍보대사가 돼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담긴 이 같은 의도를 저지하고 아시아 평화를 지켜주길 바라는 뜻에서 제작됐다고 방크는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두 일본 아베 정부의 무모한 계획을 막기 위해 이 포스터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카드 뉴스를 플리커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